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0시 36분이고요. 금요일을 또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는 또 목소리를 내는 여성들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금요 초대석. 오늘은 여성학을 오랫동안 연구하고 또 여성 문제와 관련해 무거운 자리도 어김없이 맡아가면서 일하고 노력해온 학자 한 분을 모셨습니다. 아시아 여성학회 회장을 역임한 이화여대 여성학과 김은실 교수님 자리해 주셨는데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매주 이 시간 함께 항상 질문하고 공부하는 친구입니다. 남정미 씨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만나면 좋아 KBS 뭐예요 지금? 예. 안녕하세요. 코미디하는 남정미입니다. 아, 타사 그 노래를 부르면 안 되죠 여기서. 아, 다 같이 융합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좋은 방송이니까요. 예. 자, 근데 오늘 사실 김은실 교수님을 이렇게 또 매신 데는 최근에 또 중요한 일을 맡으셔서 저희가 또 얘기를 좀 들어볼까 해서 또 모신 것도 있습니다. 맞아요. 여러분들 기억하실 텐데 서울시 성차별 성희롱 근절 특별대책위원회 이 머리 아픈 일의 공동위원장을 지금 맡아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데 그동안 어깨도 좀 무거우셨을 것 같아요. 왜 내가 이걸 해야 할까 이런 고민도 좀 하셨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어떠셨습니까? 네, 사실은 이 제안을 받았을 때 굉장히 무겁고 사실은 피하고 싶은 자리죠. 네. 근데 아마 제가 이제 이거 수락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제가 이제 박원순 시장 살아있을 때 네. 박원순 시장하고 공동위원장으로 이제 서울시 성평등위원회 위원장이에요, 제가. 아. 그래서 이제 아마 서울시 이 지금 그렇군요. 이제 대책이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이제 나서실 수밖에 없는 뭐 좀 부탁 수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러네요. 그 위치가 좀 있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그 이 시스템이 좋다고 평가받는 지자체였잖아요. 서울 자체가 굉장히. 그렇죠. 근데 시스템 안이 문제가 아니다라는 지적도 나왔거든요. 요건 이제 교수님 그러니까 사실은 서울시가 그 여성들한테 굉장히 우호적인 네. 그리고 여성의 어떤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굉장히 많은 노력들도 했고 네. 이제 성폭력 이제 성희롱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한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많은 그 아주 좋은 시스템을 갖고 있었어요. 네. 근데도 불구하고 예. 이제 박원순 시장 사건이 이제 신고가 되었고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전에 이제 4월에 이제 A씨 사건이 이제 그 비서관이었죠. 그, 예. 이제 그 신고가 됐고 예. 이제 고발이 됐습니다. 근데 정말 왜 그렇게 좋은 그 시스템을 갖고 있는 서울시가 네. 4년 동안 진행되었던 그런 식의 어떤 성희롱 네. 혹은 성추행. 성추행에 그것을 한 번도 체크하지 않고 걸릴 수 없었는가. 네. 그리고 서울시에서 일어난 어떤 서울시 직원이죠. 직원들 사이에서 일어난 그 성폭행이 성폭력이 서울시 시스템이 아니라 다른 데에 신고가 됐는가.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었는가. 먼저 시스템 점검. 네. 그러면 서울시 어떤 제도의 점검이 필요하다. 네. 하는 이제 그런 아이디어. 그리고 어떤 시스템을 갖고 있고, 그리고 내부에는 어떤 사회적인 관계, 혹은 조직의 어떤 관행들이 있었기에, 네. 이 문제가 자체 내에서 이제 해결이 되지 않는가. 해결되지 않는가 하는 게 이제 이 특대위의 이제 가장 중요한 외부 의원들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렇죠. 그 이것은 사실 다른 어떤 조직에서도 이거에 뭐 잘된 그 사례를 따라서 해보려고 해도 결과는 똑같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를 낳기 때문에 이 문제 여기서 해결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서울시의 그 이 피해자 이제 네. 이게 성폭력 성희롱 피해자 권리 구제 절차는 사실은 굉장히 많은 데서 이제 모델링을 하고 싶어하는 것이었거든요. 네. 근데 들여다봤더니 좀 복잡하고 그리고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피해자들은 이제 빨리 이제 그거를 해결하기를 이제 원하고 네. 그 다음에 이 피해자가 이제 신고가 되고 이제 문제 제기를 하기 시작을 하면 네. 이 피해자를 누가 이제 지원하고 이제 어떤 면에서는 보호해주는 이제 네. 그런 그 시스템이 존재를 하는데 예. 그게 일원화가 돼 있지가 않았어요. 그러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나요 그것이? 조금 이제 흩어져 있다기보다는 예. 그 어떤 이것을 책임을 맡아가지고 지원 시스템 하나로 이제 같이 가는 못했다. 그런 게 이제
체계화가 돼 있지 않아서 네. 저희가 이제 그거를 이제 여성권익 담당관이라고 네. 하는 그 여성정책, 여성가족정책실의 네. 그 담당 그 과가 그것을 이제 지원하는 네. 그런 방식으로 시스템을 이제 좀 만들었습니다. 일어나. 아, 그렇군요. 했죠. 네네. 그럼 이번 대책위에서 만들어 놓은 방안, 지금 한 가지 얘기를 해 주셨는데, 여성 권익 담당관, 피해자를 보호하고, 피해자를 분리하는 그런 역할을 네네. 하는 분을 지금 얘기를 해 주셨고, 그 외 다른 방안들도 좀 뭐 고민을 해 보셨나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서울시가 이제 이런 것을 피해자들이 좀 쉽고, 이제 그런 어떤 구제 절차에 쉽게 접근할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피해자들이 신고를 얼마나 많이 하는가. 그리고 신고를 했을 경우에 그것이 납득 되는 방식으로 네. 진행이 되었다고 느끼는가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조직 문화를 이제 좀 점검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서울시에서 그 서울시 직원들을 대상으로 그, 서울시 성평 맞아 서울시 성희롱 성차별 인식 실태 조사 인식 실태 조사 네 그리고 또 5급 이하 이제 예. 그 직원들이 참여한 성평등 문화 혁신 위원회 간담회를 이제 간담회도 하시고 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 실태 조사에서는 서울시에 있는 공무원들의 어떤 세대별, 성별 간의 어떤 인식 차이가 굉장히 크다. 아. 어떤 면에서는 이 연령에 따른 이제 어떤 소통의 문제라든가 네. 어떤 관계를 인식하는 그렇죠. 방식이라든가 그다음에 여성과 남성 간의 성별 간의 격차가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것을 아. 이제 발견을 했고 그렇군요. 그리고 이 혁신위원회 간담회에서도 네. 이제 어떤 위기에 따른 직급에 따른 위기의 문제라든가 이제 어떤 세대 간의 성별 네, 성별 격차가 이제 있다. 그래서 네. 새로운 소통 체계가 좀 필요하다는 거. 아. 뭐 이런 식의 그 결과가 났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뭐 어느 조직이나 지금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맞아요. 세대 간의 인식의 차이는 많죠. 네, 또 성별 간에도 있고. 이렇게 계속해서 얘기가 예. 들썩들썩거리면서 오고 가고 어떤 부분들이 지금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를 땡겨줌으로 인해서 또 인식이 자리 잡는 그렇죠. 게 사회적 문화가 자리 잡는 게 네.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조직 문화가 하루아침에 바뀌긴 않겠죠. 그렇죠. 예. 그렇지만 이런 문제 를 드러내는 거. 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떤 식의 내부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런 문제를 이런 갭을 최소화하기 위한 어떤 장치들. 그렇죠. 그리고 의견들을 수렴하는 어떤 새로운 어떤 이제 그 뭐 제도나 도구나 아니면은 장치들을 마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이제 단계이고.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점진적으로 이 조직 문화가 굉장히 큰 이슈다. 그러네요. 어디든. 그리고 어디든.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은 여성들이 공적 영역에 진입을 하고 있고. 맞습니다. 이제 시청에도 들어가고 정부에도 들어가고 회사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성별 간의 어떤 인식의 격차. 굉장히 큰 문제고 이 인식의 격차가 사실은 여성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받고 있는 피해를 이제 신고하거나 어떤 식의 그 피해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제도에 접근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이 표현을 다르게 한다면 지금 사회 속에서는 젠더 갈등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젊은 세대들 맞아요. 안에서의 그 젠더 갈등이 지금 혐오로 치달을 정도로 지금 심각한 부분도 있고 직접 아마 학교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더 체감하시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시는지 사실 이게 젠더 지금 아무튼 젠더 갈등이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갈등의 가장 핫한 이슈더라고요. 네. 통계 같은 걸 이렇게 질문을 설문을 이제 해보면 뭐 세대 갈등, 지역 갈등 뭐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이제 높은 큰 갈등 이제 네. 갈등으로 등장을 하는데 네. 사실 이것이 꼭 이제 여성과 남성의 갈등이라기보다는 예. 뭐 우리 사회의 지금 경제 질서의 변화 예. 그래서 굉장히 많은 젊은이들이 직장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예. 특히 남성들은 이전에는 가졌어요. 예. 근데 갖지 못한 것이 옆에 있는 여자가 갖는 것이 마치 이제 갖지 못한 것처럼 이제 더 소외감을 느끼는 거군요. 그다음에 가족의 변화. 그다음에 사실은 이제 이 여성들이 더 이상
돌봄 같은 걸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돌봄의 부재 같은 것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사실은 남성들이 느끼는 문제를 젠더 문제로 치환하는 거 바꾸는 이런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네. 사회적으로 원래 지금 드러나는 문제들을. 네,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 젊은 남성이 젠더 갈등 여성에 대한 굉장한 이제 뭐라 그럴까요? 비판? 이제 이런 것이 굉장히 문제가 된 게 20대의 이 청년 남성들이 정치적인 어떤 지지를 이제 변화했다든가 투표를 안 한다거나 뭐 이런 식의 문제가 있게 되면서 이것이 사실은 젠더 갈등으로 더 표출이 되는 그 이야기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우리 사회의 경제적인 정치적인 변화도 있지만 여자들의 변화가 굉장히 지금 세죠. 네. 사실 이렇게 여자들의 변화에 대한 얘기를 앞장서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좀 약간 총괄적으로 페미니스트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뭔가 좀 여성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면 야, 너 페미니스트야? 뭐 이렇게 약간 좀 페미구나. 뭐 지금 공격을 받아보셨나 봐요. 네, 그런 공격성을 네. 위한 아, 이 페미니스트. 근데 잘못 알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성학 딱 가르치시는 대표자로서 페미니스트가 뭐라고 맞게 쓰고 있는 건지 잘못 쓰고 있는지 이제 여자 있잖아요. 여자가 예. 우리가 이제 다 여자들이잖아 이러잖아요. 네. 여자들 중에서 어떤 여성을 페미니스트라고 불러요. 사실은 정치적으로 여자가 어떤 처지에 있다, 어떤 조건에 있다는 것을 자각한 정치적으로 자각한 여성들을 우리가 페미니스트라고 부르는 거예요. 네, 정치적으로. 정치적으로 여성의 네. 처지, 여성의 불평등함, 여성의 역사적인 어떤 그 네. 어떤 억압이라든지 억압성을 뭐, 예. 이제 각성한 여성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예. 모든 사람들이 다 세상이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여성이 안 괜찮잖아 라고 하는 것을 보는 사람이 있을 때 네. 변화가 오는 거죠. 변화가 와야 되는데 네. 불편한 거죠. 네, 불편하죠. 그리고 특히 여자가 먼저 보는 거. 이 여성은 각성된 여자예요. 네. 정치적으로 각성됐어. 네. 경제적으로 계몽된 여자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보이죠. 네. 여자가 무엇이 보인다. 사람들이 안 보이는 거. 사람들이 아직 안 본 것을 느낀다. 네. 어떤 면에서는 뭐 성각자라고 할 수도 있겠죠. 여자가 무엇을 보기 시작할 때. 이게 페미니스트예요. 그런데 여자가 무엇을 보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귀신들이 많이 보잖아요. 귀신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귀신들이 돌아올 때 어떻게 돼요? 막 천둥이 울리고 막 땅바닥이 깨져요. 그러니까 드디어 여성들이 몰랐던 세상에 대해서 네. 몰랐던 여성들이 세상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는 거. 우리가 귀신들이 눈을 뜨잖아요. 눈을 뜨게 드는 순간 세상이 깨져. 네. 이렇게 비유해 주시니까 갑자기 웃음이 나기도 하면서 네. 재밌네요. 사실은 네. 전통 역사적으로 한번 보세요. 옛날부터. 누가 번개를 치게 하고 누가 땅바닥을 흔들게 하는가. 알아버린 여자. 알아버린 여자들. 네. 정치적으로 각성된 여자를 페미니스트다 그러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같이 알고 같이 토론을 해야 되는데 혼자만지 알고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불편하다고 네. 느끼는 거예요. 근데 상대들은. 사실은 네. 페미니스트들은 집합적인 개념이에요. 혼자 예. 하는 게 아니라. 아. 여성이라는 것이 집합적인 개념이거든요. 예, 맞아요. 내가 여성이 아니어도 사람들이 지나가면 여자라고 말해요. 그럼요. 여자라고 하는 말은 나하고 독립돼가지고 그 틀 안에 들어가는 그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범주예요. 페미니스트 또한 그런 건데 페미니스트들은 여성이 정치적으로 자각을 해가지고 이제까지 모든 사람이 여자 이렇게 해야 돼. 근데 질문을 하는 여자. 왜요? 이제 뭐 이제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 나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렇군요. 저는 페미니스트들에 대해서 불편한 이유는 너무 여성에 대해서 고정관념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래. 생각을 해요. 여성은 우리 엄마 같아야 되고 우리 네. 누이 같아야 되고 엄마만 있는 건 아닌데요. 예. 그러니까 우리 엄마 나를 가장 걱정하는 사람이 우리 엄마잖아요. 예.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뭔가를 설명해 줘야 되는데 자기를 위해서 설명하거나 무엇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여자들. 불편하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제 여자들은
동료고 예. 친구이고 사실은 시민이에요.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여자들이 시민이 되고자 하는 노력. 여자들이 뭐 개인이 되려고 하는 노력. 개인이 어떤 면에서는 사회적인 어떤 주체가 되려고 하는 알겠습니다. 노력. 예. 이 과정에 같이 동참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성이라는 그 개념을 너무 어머니라는 거에 묶어놓지 말고 이제는 시민이나 동료나 이런 동등한 관계로 조금 더 가져올 필요가 있다. 그렇죠. 예. 그래도 이렇게 여성학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예. 좀 팔을 딱 들고 야 이랬는데 여성학은 비인기 학문이었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몇 년 사이에 페미니즘이 화두가 된 우리 사회의 변화가 사실은 교수님처럼 공부 좀 많이 하시고 앞에서 얘기했던 사람에게 있어서 좀 가슴으로 와닿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페미니즘이 제가 예를 들어서 1980년대 시작을 했어요. 네. 1970년대 말에 시작을 이제 했는데 그러면 이게 진화를 해야 돼. 진화를 하지 않고 매번 사이클로 돌면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게 돼. 아, 그렇군요. 사실 저는 페미니스트가 될 때 예. 페미니즘 책을 읽어봤더니 너무나 오라. 그 세계에 가고 싶었어요. 예. 아직 못 왔죠. 그래서 나는 막 강했다고 생각했는데, 네. 내 동료 남성도 아직 안 오고, 또, 어떤 내 친구들도 안 오고, 이제 친구들도 아직 안 오고. 너무 근데, 외롭네요. 근데 이제 어떤 때 어느 날 젊은이들이 예. 이제 막 몰려온 거예요. 아, 네. 뭐 강남역 사건 이후. 그렇죠. 뭐 무슨 사건 이후 나는 페미니스트가 됐다. 예. 근데 옛날에는 이렇게 했거든요. 많은 여성들이 나는 페미니스트가 아니에요. 그러나 성차별을 반대해요. 이렇게 말을 해요. 2015년 이후에 여성들이 이렇게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나는 페미니스트예요. 그런데 페미니즘 잘 몰라요. 먼저 자기 자신을 정치적으로 정체화를 먼저 해야 해요. 네, 그렇군요. 왜냐하면 잘은 모르겠지만 이게 옳은 것 같아요. 잘은 모르겠지만 내가 서 있는 이 땅바닥이 기운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여기서 앞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그런 젠더 간의 어떤 문제들, 인식한 여성들과 아닌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오는데 지금의 시대 자체가 앞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분노의 시대 아니겠습니까? 네네. 모든 경제적 여건이나 모든 것들이 안 좋아지면서 차별, 불평등 뭐 이런 것들에 젊은 세대들이 화가 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이런 분노를 드러내고 받아줄 수 있는 장이 있다면 이것이 젠더 갈등이 아닌 다른 문제로 좀 객관적으로 풀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청년 남성, 청년 여성들이 갖고 있는 그들은 이제 자기들의 어떤 사실 우리나라 역사상 네. 가장 교육을 많이 받고 그렇죠. 가장 스펙이 높은 이 세대인데. 집단이에요. 네. 근데 그들이 자기 자신을 실현하는 것이 너무 어려워. 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교육을 많이 받고 이렇게 유능하고 이렇게 스펙이 높은 젊은이들이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삶을 해결하는 데 이렇게 힘이 든다는 게. 사실 이들에게 사회적인 장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이들이 자기들의 어떤 삶을 그렇게 투쟁을 하면서 네. 그들한테 가장 지금 머리에 이제 박혀 있는 게 공정함이에요. 공정함. 공정하지 않아. 네. 나는 너무 열심히 살았어. 그렇죠. 그거에 대한 보상이 필요한 거죠. 근데 열심히 살지 않은 것들은 왜 갖게 되는데 나는 못 가죠. 아. 여자들 내가 보기엔 너희 나보다 열심히 안 한 것 같아. 너 군대도 안 갔다 왔잖아. 근데 왜 네가 그렇게 주장을 많이 해? 여성들 어렸을 때 나 공부 너보다 잘했잖아. 나 공부 엄청 하잖아. 근데 왜 나 취직이 안 돼? 네. 전부 다 이제 젊은이들이 그렇구나. 엄청나게 노력을 하는데 안 되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개인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권리조차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다. 그들에게 사실은 장을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네. 맞아요, 맞아요. 그것을 저희 사회가 같이 노력을 좀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고 거의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돼서 와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게 해야 할 얘기가 너무 깊고 넓고 많기 때문에 예, 추후 저희가 좀 특집 기획으로 꼭 다시 모셔서 좀 더 깊은 얘기를 좀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을 따로 준비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관성인 이야기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도 교수님께서 열심히 이제 연습 그 노력을 해주셔서 뉴스 브런치처럼 여성들이 중심으로 돼서 만드는 프로그램이 하나를 만들어지는 그런 쾌거를 올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그래요. 들어요. 예. 아니 근데 사실은 저는 네. 남성들 간에도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남성
페미니스트 혹은 남성 페미니스트 친구. 예. 너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도 좀 같이 노력해 주시고 저희도 한번 다시 모셔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은실 교수님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정민 씨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오늘 마무리에 8818번님, 7674번님, 6232-9886-8008번님, 콩으로 참여한 김혜영, 이창우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금요일 순서 이제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